영등포구가 신규 위치역 통장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일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반기 신규 위치역 통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교육을 토대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살기 좋은 영등포 구현을 위해 주변 이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좀 발굴하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사랑하시고 이웃으로 함께 노력을 좀할수 있도록. 한편 이번 교육에는 직무교육 이외에도 CCTV 관제센터와 교육복지복합차원, 도심권 도시재생 홍보관 등 지역 시설물들을 둘러보며 영등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